자신만만했던 오진수 달인, 이렇게 긴 철판에서도 과연 가능할까요? 아따, 판 겁나 크네. 근데 이것은 너무 긴디. 상상 이상의 긴 철판을 보고 자신감을 잃은 듯한 달인, 그래도 일단 시도는 해봅니다. 과연 제 솜씨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히히히히, 달인 너무 겸손하셨던 거 아니신지. 처음 걱정과는 달리 달인다운 능숙한 솜씨로 곱창을 볶아냅니다. 발이라도 달린 듯 달인의 손길 따라 잘도 굴러오는 채소 곱창. 이렇게 완성된 채소 곱창, 나무랄 데 없이 잘 버무려져 참 먹금직스럽습니다. 되네요. 되네요.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네. 오, 대단하신데요? 네. 이것은 걸어가면서 이렇게 막 볶아달라는 게 진짜 힘드네요. 힘드셨어도 달인 실력 검증은 성공이에요. 묵묵한 모습으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는 달인. 이런 달인에게도 방황의 시기가 있었다는데요. 저는 안 좋은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또 무섭게 없었으면 쉽게 말하면. 또 비웃는 경우도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동생들이랑 비웃기도 했는데, 형님께서 부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당신의 어떤 길을 가시니까 정말 그 동생들 입장에서 보기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돈 받고 싶기도 하고. 밤은 깊어가고 어느덧 시간은 새벽 4시를 향해 갑니다. 끝났어요. 새하얗게 타버린 연탄. 다 탔네요. 네, 다 탔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제서야 달인도 퇴근입니다. 네. 떡판한치도 그렇고 똥개한치도 그렇고 참새, 방앗간. 애들이 지금 그쪽으로는 생활하기가 좀 그런 게, 무엇이라도 해갖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을 했으면 아 진짜 좋거든. 이게 애들도 마음 잡고 진짜 좋은 쪽으로 온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같이 준다는 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달인의 더욱더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현대종합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하림 자연실록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의류 크롯 크레딕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신도림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 I'm $100 bill.